히든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바이오주들도 계속 좀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죠. 오늘 대기업 가지고 오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자, 어떤 종목인가요, 마실사님? 예, 금일 제가 말씀드릴 종목 바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해서 관련주로 해서 제가 CJ 바이오 사이언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CJ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한테 과거에 이제 천랩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천랩을 이제 인수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CJ 그룹에서 본격적으로 레드 바이오라고 하죠. 이제 화이트와 그다음 그린 바이오가 있는데 레드는 이제 피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약이나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의료 쪽으로 질병 쪽으로 이제 이러한 카테고리로 해서 레드 바이오라고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레드 바이오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랩을 인수를 하고요. 그래서 천랩을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이러한 기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제 CDMO 기업이 네덜란드의 바타비아 바이오 사이언스를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CD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를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해서 바로 내보내는 이제 그런 성격을 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레드 바이오에 진출을 하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CJ 그룹의 자금력도 굉장히 큽니다. 네,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또 기대감들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로 테마로 해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CJ 바이오 사이언스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제가 살펴본 결과, 괜찮다라, 이제 뭐, 포션 기법도 있고요. 뭐, 그 밖에 뭐, 재료나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제가 히든 종목 시간에 가져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CJ 그룹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약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사업에 진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좀 한번 살펴보자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미생물이에요.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장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기술이나 그 밖에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인데 이제 CJ 바이오 사이언스가 주로 하는 게 뭐 치료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요. 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질병이나 균주나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암에 걸리게 되면 유전자 체야.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NK에 대한 부분들 많이 과거에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카티 세포 치료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타겟팅을 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금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꿈의 치료제라고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AI 기술과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환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진단, 치료까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전 과정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NG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균주와 개인들의 유전체들을 빅데이터로 확보를 해서 이러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바로 연구 개발들, 그다음에 치료를 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러한 시작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GS에 대한 시장 규모가 이게 지금 발빠르게 상승세가 나와지고 있고요. AI 기술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이쪽 시장도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금 이제 제가 마이크로바이오에 대해서 바이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파이프라인들이 이렇게 지금 기대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김치 유래 유산균으로 해서 균주로 등록을 하고 이게 지금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김치 유래 유산균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미래에는 뇌, 암, 그 밖에 이제 질병들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게 될 이러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거다라고 지금 기대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성 장제가 제가 방금 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보게 되면 이제 향기성 균주로 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좋은 이러한 균주로 파악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인체에 치료를 대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해하는 데 있어서 화학적인 그러한 약보다는 더 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요. 이제 요거를 같이 한번 봐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2월 27일 날 이미 이제 병원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아까 제가 NGS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질병청과 그 밖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같이 이러한 데이터를 쌓아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바로 이제 CJ 바이오사이언스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어차피 차트 위치는 크게 부담이 없는 이제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고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공격적인 자리, 금일 저가 부근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 당연히 제가 지금 뭐 포션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서도 공략할 자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